자, 오늘은 텃 노부전. 텃 노부전 한번 해볼게요. 양파 120g. 송송 다져줄게요. 대파 한 뿌리, 줄기만 한 대합니다. 청고추 두 개. 송송 까져주세요. 고추도 두 개 줄게요. 반 개만 할게요. 커가지고. 이것도 다져주시면 돼요. 자, 톱 150g입니다. 톱은 줄기는 훑어주세요. 맑은물 나올 때까지 3, 4번 씻어주시고요. 아, 그렇게 빼야 되는구나. 반대 방향으로, 이어서 반대 방향으로 들고 머리에서 알로 이렇게 자기가 마른데 잡고 알로.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목도 조심해. 살짝 데쳐서 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 그냥 가셔도 돼도 익으면 바래져요. 두부 반모. 가루, 약간 넣어주시고요. 소금, 국꼬지, 새꼬지. 후춧가루 2스푼, 3스푼하고 고춧가루 두섯. 계란. 섞어줘. 4개. 5개. 기름을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좀 불러줄게요, 불은. 삐죽삐죽해서 내가 좀 잘라놓으려고 그랬지. 살짝 굳이 이렇게 떠놓으세요, 그냥. 파래도
포즈가 탁탁 튀네. 탁 튀네. 볶고 먹어야지. 당연하지. 토트 부전입니다. 아삭아삭해. 토시. 토시 씹히는 맛이 참 좋아요. 재밌네. 먹는 재미도 있어야지. 맛은 그 내가 아는 전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식감이. 식감이 좋네. 원래 소다고 두부하고 무침 먹잖아. 아까 전 한번 구워보세요. 두부 넣고.